이 올림푸스 이 11강 범위의 7번 원래는 어법이었던 문제들 갑니다. 이 좀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그 정도야. 그게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이거랑 그거랑 바보 똑같지 않지? 어떻게 달라? 뭐 이게? 응용 문제라는데요? 그렇지. 그거는 내가 막 섞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순서 배열하는 그거를 하라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요게 정답인데 잘 보면서 봐라. 합니다. 모든 사회의 interactions, 상호작용은 이거는 이제 요구하다 이런데 그냥 얘는 뒤에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더 쉬워. 그래서 모든 상호작용은 뒤에 게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공통의 근거가 필요하다. 공통의 근거. 뭐 하는 근거냐면은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자기의 행동을 조율하다, 조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막 섞여서 살면은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공통의 근거가 있어야겠지. 이런 행동은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상호작용, 저기 서로 간에 그런 교류들이 일어나고 그러겠지. 이게 있잖아. 올림퍼스 11강. 아, 올림퍼스예요? 그래. 모의고사 안 해요? 모의고사는 좀 있다. 아, 자, 그래서 모든 상호작용에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조율할 수 있는 근거가, 공통 근거가 필요하다. 그랬고. 이런 이제 이게 붙으면 상호야. 상호 의존하는 인이 붙으면 독립이고 인터가 붙으면 상호야. 상호 의존하는 그룹 속에서 저 뒤에 게 꾸며 주지. 어떤 그룹이야? 인간이나 영장류들이 살아가는 상호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는 개인들은 반드시 훨씬 더 큰 공동의 근거, 이거 같은 말이지? 그런 게 필요하다. 이랬어. 뭘 하려고? 이런 사회적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니까 이 사회에는 서로 사랑하려면 근거가, 공동의 근거 기준이 필요하다. 이게 주제가 될 것 같으네. 그리고 이런 공통의 근거를 뭐라고 그런다? 저게 뭐야? 도덕. 도덕이 필요하다는 거지. 잠깐만 이거 그 전에 꼭 말해야 되는 게 뭐? 한번 흔들라고 해야 돼. 당연히 흔들어야지. 콩이 깔아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 엄청 걸쭉했는데 그 다음에 그냥 우유예요. 흔들어야 돼. 처음에 나도 그 두유를 먹을 때 단 거를 좋아했어. 그런데 그게 해롭다고 하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이 필요한데 그래서 뭐하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도덕은 종종 정의된다. 뭘로? 그 기준. 공동의 공유된 기준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뜻이에요? 서로 공유되는 기준, 표준으로 정의된다. 도덕은 뭐 하는데? 판단하는데. 그렇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이 전치사니까 당연히 동명사 써야겠지. 네. 이거는 뭐야? 사회관계의 conduct, 행위 속에서 옳고. conduct 하면 행위, conduct 하면 행위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no matter how를 써야겠지. what을 못 쓰고 뒤에가 완전하니까 what 같은 거는 못 쓰겠지. 부사를 써야지. 완전한 문장에서는 이걸 써야지. 이건데. 그래서 아무리 개념화가 되어 있더라도 아무리 개념이 잘 되어 있고 개념화가 되어 있더라도 자 여기 보면 이제 대시 시작 대시 끝이니까 뒤에 대시 이거 좀 이쁘게 한 칸 띄워야겠다. 이렇게. 자, 대시 시작 대시 끝이니까 이게 이제 접속사잖아. 노메라 하우가. 그리고 주어 동사 나왔고 그럼 당연히 이 뒤에도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동사가 안 나왔지? 땡. 이걸 뭘로 고쳐야겠어? 도덕은 항상 뭐에 관한 것이다. 일반 동사. 정동사 써야겠지. 도덕은 아무리 개념화가 잘돼 있어도 뭐에 관한 것이다?
사회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대우, 처리. 사회 관계 속에서 이렇게 대우하고 처리하고 이런 거에 항상 그런 거에 관한 것이다. 뭐이든 아니든 그런 여기서 it이라는 게 뭘 가르치는 거야? 저 it이라는 게 뭐겠어? 도덕이겠지? 그러니까 도덕이 아무리 개념화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항상 그거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처리할지를 알려주는 거다. 아, 이런 거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뭐 it is 정도 되겠네. 그것이 신뢰든 협력이든 정이든 남을 보살펴 주는 것이든 지 간에 어쨌든 그 도덕이라는 것은 사회관계 속에서 남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처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관한 것이다. 그렇지. 저도 올림픽스를 해요. 그래서 저 나오도 안 돼요? 좀 이따 모이고 살 거야. 그래서 아니면 니 뭐 이거 안 하고 단어 난 니 거 하고 있어도 돼. 나이스. 그래서 놀라운 합의 동의가 존재한다 하는 거지. likely 있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지. 뭐니까 전 범위에 걸쳐서 하면 돼. 이건 가르치려고 했어요. 넓은 범위의 관점에서 넓은 범위의 관점에서 합의가 존재한다 하는 거지. 어떤 이제 사회 속에서 합의가 존재하겠지. 자, 그리고 이 대신 뭐냐면은 뒤에가 어때? 완전하지? 그러니까 뭐뭐라는 관점에서 동격 정도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도덕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지. 뭐에 필요해? 사회 관점에서 이렇게 필요하다. 말이 어렵지만 결국에는 뭐야? 뭐가 있어야 된다? 어떤 규범이든 기준이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도덕이다. 뭐에 이런 게 필요하다? 사회에서 서로 뭐 할 때? 상호 뭐 할 때? 저 여기서 뭐 상호 의존할 때 이런 말도 있고 또 뭐 상호 관계가 좋겠지? 상호 이렇게 관계를 형성할 적에 서로 어떻게 서로 대접을 해주고 대우를 해줘야 될까?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가능하다. 이제 뭐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무슨 생물학자? 진화 생물학자. 우리가 진화해야 될 거 아니야? 저스 만약에 도덕 같은 게 없으면 우리가 진화할까? 도덕이 없다면 뭘 가지고 이 세상이 살아가겠어? 힘. 뭐 본능과 힘과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살아가잖아. 그러면 이제 동물의 세계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진화를 이제 연구하는 이 생물학자들, 또 사회학자들, 또 철학자들은 뭐 어떻게 보인다? 뭐와 합의하다지? 뭐에 동의하다? 뭐와 합의하다? 그래서 뭐야? 사회 심리학자들과 같은 생각이다, 이 말이지. 이런 점에 있어서 이런 뜻이지. 이렇게 괄호를 치면 되겠지? 누구와 동의한다?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접속사야. 목적어지 명사죠. 그래서 뭐야? 서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는 그룹 속에서 상호 의존하는 건데 인간이 의존하는 그룹. 그지? 뭐 부모, 뭐 가족 그룹이든 학교 그룹이든 친구 그룹이든 이런 그룹 안에서의 상호 의존은 이게 주어인데 동사가 어때? 복수니까? 이렇게 복수 써야겠지? 네. 자, 상호 의존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 이런 상호 의존하는 관계가. 그래서 상호 의존하는 관계가 가능할 경우는 어떤 경우? 도덕이 있을 때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뭐다? 이렇게 도덕이 없을 때, 없이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우리 사회는 도덕이 꼭 필요하다. 사회에서 서로 하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이런 내용이야. 에어컨 좀